제3자? 안녕하세요. 저는 현대차 정몽구재단 우수장학생 이정민입니다. 현재 세종대학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이 감자라는 단어라서 조금 웃길 수도 있지만 제가 강원도 속초 출신이라 그런지 저를 보시는 분들마다 감자를 많이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절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감자로 불리면서 저를 기억해 주시고 귀여워해 주시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림의 떡? 야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게 힐링이고 행복인데 저는 매일 그렇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림의 떡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식을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저는 매일이 다이어트니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렇게 힘들 때는 먹방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곤 합니다. 박자? 직업병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음악을 많이 듣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음악이 들리든 뭐 하게 되면 무슨 박자인지 이건 정박자이고 이건 엇박자이고 어느 동작이 어울릴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 시작! 이런 것도 그냥 5, 6, 7, 8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많이 합니다. 긴장? 저는 다른 사람에 비해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무대에 올라가기 전이라든지 뭐 공연이라든지 콩쿨 대회 같은 경우는 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혼잣말로 난 할 수 있어 하던 대로만 하자 연습한 대로만 해 이렇게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조금 웃길 수도 있어요. 노력? 꿈하면 노력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남들보다 그렇게 뛰어난 재능이 없어서 더욱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자신이 부족한 게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하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부모님, 현대차 정몽구 재단 덕분에 국내 콩쿨뿐만 아니라 해외 콩쿨까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는데요. 수상을 하니까 부모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다양한 기회를 받고 그 기회로 인해 많은 것들을 또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더욱 자랑스러운 장학생이 되도록 열심히 할게요. 지켜봐주세요.